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영국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국에 도착한 뒤단 3일 만에 편의점에서 일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전혀 하지 못했는데 단 3일 만에 일대를 구하게 된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편의점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화장실 청소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하면서 재밌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화장실 변기 물통 위에 항상 일회용 커피컵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치우지만 그 다음날 보면은 여김없이 일회용 커피컵이 변기 물통 위에 다시 올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왜 일회용 커피컵을 화장실에 올려두는지 도통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컵을 치우고 청소를 했지만 이것이 1년, 2년, 3년이 되다 보니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화장실에 일회용 커피컵을 매일 가져다 놓는 것일까? 혹자는 화장실에서 누군가 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추측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 화장실에 물을 떠다 놓고 거기서 무슨 예배 의식, 종교 의식을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4년, 5년, 6년이 지나자 컵은 치워도 치워도 매일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누가 컵을 여기다 갖다 놓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그놈을 잡을 것이다. 그것을 6년을 하다 보니 단골 손님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뭐 단골 손님의 직장, 이름, 뭐 가족 관계. 우선 단골 손님을 용의 선상에 놓고 추적해 봤습니다. 저의 잠복 수사에 의하면은 단골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딱 나오는 곳이 직원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 패턴을 잘 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있지만 특히 파키스탄 직원이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나하고 잘 맞지도 않고 또몇번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놈의 파키스탄 저 녀석이 컵을 가지고 화장실에 간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명을 주문해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컵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화장실 패턴을 잘 펴봤습니다. 그가 화장실을 하고 나온 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통 물통이를 확인해보니 컵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놈이 범인이었습니다. 그 녀석하고 사이도 좋지 않고 그동안 쌓인 것도 많았고 그러자 6년 동안 참았던 온갖 불만과 분노가 한순간에 그 친구한테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덩치로 보나 힘으로 보나 나보다 강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내 눈에 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컵 하나로 나를 6년 동안 괴롭혔던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나도 열이 받아서 거침없이 그 녀석을 쏴 밀어붙였습니다. 덩치만 컸지 나에게 쫄았고 겉보였습니다.
범위를 잡고 좀 쌓인 것을 풀려보니 진정이 되었습니다. 범위를 잡았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 친구는 그 컵술 화장실을 매일매일 가지고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화장실에 종이컵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올려놓는지. 그 친구는 싫다하기를 동남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독특한 화장실 사용법이 있는데 특히 큰 볼일을 본 후 뒤처리를 소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직접 사용해서 밥을 먹죠. 그리고 밥을 먹는 손과 그리고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본 후에 사용하는 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본 후 물론 화장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마무리는 손으로 직접 물을 묻혀서 항문을 씻는다고 합니다. 뭐 비데가 있으면 그런 것은 필요 없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데가 이렇게 활발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비데 같은 뭐 물이 들어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 친구는 이런 컵술 마무리를 위해서 손으로 항문을 씻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저는 문화에 대한 폄하나 비하의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던 사건을 해결한 일에 대해서 재미있고 독특한 경험이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리즈원이었습니다. 처음 6년은 나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다 보니 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힘들었을 때 그 친구가 도와줬었죠. 그 친구는 투잡으로 일주일에 8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40시간이 아니라 80시간. 그리고 그 번 돈으로 파키스탄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또 많은 일을 하면서 영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너의 안녕을 캐나다 에드먼튼에서 빌고 있다. 예주한 건강하고 또 오늘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겠지.